안녕하세요, 박지성입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볼 표현은 야, 걔 세상 물정 몰라 이런 표현이에요. 야, 이거 세상 물정 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?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영어로 하려니까 세상 world 물정 things 몰라 I don't know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완전 콩글리시가 돼버렸네요, 그쵸? 자,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. 뭐가 뭔지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라고 할 때는 자, 그 여자라고 할 때, she doesn't know what's what. 뭐가 뭔지, 영어로 똑같습니다. What's what. 만약에 그 사람 몰라,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He doesn't know what's what. He doesn't know what's what. 걔 뭔지 몰라. 만약에 나는 잘 몰라. I don't know what's what. I don't know what's what. 이러면 되겠죠. 자, 요 표현을 갖다가 제가 조금 더 다른 문장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요. 자, 요거 한번 볼까요? 자, 상대방이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을 하면서 야, 너 뭐가 뭔지 모르냐? 그럴 때 이제 요런 표현을 한대요. You acting in stupid way. You acting in stupid way. 야, 너 바보 같은 행동하고 있는 거야? You don't know what's what. 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지? You don't know what's what. 요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. 자, 오늘 저희가 살펴본 거는요. 요거예요. 야, 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냐? 이럴 때 어떻게 한다? You don't know what's what. 자, 사람을 바꿔서 하면 She doesn't know what's what. He doesn't know what's what. 자, 대의로 하면 어떻게 할 거야? They don't know what's what. 뭐가 뭔지 모른다. 자, 보너스로요.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른다. 그럴 때는요. You don't know which is which. Which로 바꿔 쓰기만 하면 됩니다. 자, 오늘 이제 마감할 텐데요. 어떤 거 배웠다고요? She doesn't know what's what. What's what?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